이제 구조의 조건을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의 조건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게 이제 구주, 구원자, 구세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가지 사항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조건, 사람이면서 보통 우리들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가치가 월등해야 된다. 왜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반역함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인간 창조한 일에 대해서 실패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지른 일을 진짜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사람이면서 뭐 해야 된다고 해요? 보통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다 단번에 지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구주의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예를 듭니다. 황소, 큰 황소, 한 500kg 나갑니까? 큰 황소가? 예를 들어서 500kg짜리 큰 황소 한 마리를 팔았습니다. 그 황소 한 마리를 팔아서 병아리 부화장에 가서 그 돈으로 몽땅 갓 부화된 병아리를 샀습니다. 몇 마리나 샀을까요? 빨리 세보세요. 셀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도 생명체고 황소도 생명체입니다. 똑같은 생명체인데 왜 한 마리를 팔아서 수많은 생명체를 살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뭔가요? 가치입니다. 이렇듯 우주 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의 가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분이 한 분이 한 번만 죽으셔도 모든 인류의 죄값을 충분하게 지불하고도 남는다. 다시 말해서 넉넉한 죄값이 지불됐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구약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 모세 시대 때 와서 하나님이 희생 제사 제도를 이제 공식화하세요. 규례화하십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어요. 다섯 가지 제사 종류죠. 다섯 가지 제사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자원제와 의무제가 있습니다.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죄와 관련 없는 제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예요. 자원제예요. 자원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꼭, 죄인이라면 꼭 드려야 될 죄와 관련된 제사 두 가지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죄인이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죄인이라면 꼭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규례화 하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제물이 몇 가지가 나와요. 뭐 송아지도 제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염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뭘로 드렸어요? 그냥 비둘기로도 드렸어요. 비둘기. 이런 제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몇 가지 재물이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지위나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빈부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재물이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흠 없는 송아지, 흠 없는 염소, 흠 없는 양. 이 흠 없는이라는 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에 나타난 다섯 가지 제사의 제물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가 된 겁니다. 무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처럼 죄인이면 안 됩니다. 죄인이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오시되 사람으로 태어나시되 초자연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유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재판도 받으시죠? 그렇죠? 고소를 당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서서 계속 거기서 사실 심리를 합니다. 빌라도가. 근데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과 19장 초반 부분이나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법정에서 빌라도가, 재판장인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피고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는 법정입니다. 재판장이 피고를 향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 무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세 번이나. 당시 사형 집행관이었던 로마의 백부장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물론 누가복음은 흠 없는 완전한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다른 공관복음 마태복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기록된 그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도 베드로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사도 요한은 저는 죄가 없으셨으며 사도 바울은 저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죄 없는 이분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합니다.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내 대신 죄가 없는 분이. 자, 죄가 없는 분이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어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죄가 없다고 드러난 분이 사형 집행을 당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나 이런 어떤 그 유대인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사회 시기 질투심이라든지 대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계속 시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민중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참남죄로. 근데 로마법에 의해서는 무죄였습니다. 죽일 제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상황이 예수님을 죽도록 만듭니다. 의인이라고 세 번씩이나 선고했던 빌라도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제목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내가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세요. 기별을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 질투했습니다. 시기 질투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영광을 받거든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을 저 새파란 애숭이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시기심이 우리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군중을 동원한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재판제도라는 게 있었던 게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사회교과서에서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민주주의가 싹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재판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 제국들은요, 황제가 그냥 말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그냥 집행됐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 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 그래서 군중들을 사용해요. 군중들. 군중들이 막 데모하려고 합니다. 밀란이 나려고 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봉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네, 전해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뭐 빌라도 보고서 같은 것도 발견돼서 지금 번역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료들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가 한번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를 먹었답니다. 이게 잘못되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사회적 소유가 생기면 책임, 정치적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됩니다. 총독 자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 그래 유월절도 가까우고 명절이면은 죄수한 사람씩 석방하는 전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늘 광복절인데 특사가 없었나요? 네, 뭐 종종 있죠. 네.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이런 죄수가 사형수가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편으로 보면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렇게 독립운동을 로마 속박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민중 봉기를 일으킨 주동자가 됐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사람도 죽었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그가 죄명이 살인 반란죄입니다. 그게 다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는 죄수가 됐어요. 근데 그를 석방해주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역사의 아이러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대다 물을 떠다놓고 손을 씻으면서 내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 알겠습니다.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죄수가 석방되고 의인이 죄수처럼 죽습니다. 하나님의 경륜문에서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인간들의 시기 질투심, 인간들의 자기 영달과 욕심에 만들어낸 산물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활은 성경에 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됐다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너희들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렇게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없으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헛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여전히 너희 죄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이 부활이 참 중요하다. 사도들이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이런 거더라고요. 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그 제사 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사 드릴 때는 뭐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하나님께 제주가 직접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를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대신 죽을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을 드리는 곳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유대력으로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는 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범죄할 때만 드렸습니다. 근데 민족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7월 10일 날 레위기 16장 17장 규례에 의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지성소 휘장을 걷고 속죄 제사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나가서 피를 뿌렸죠. 7번 뿌렸죠.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 발에다가 끈을 묶고 땁니다.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제물을 드렸다, 피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제사장은 죽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죽음은 끌어내려고요. 이게 전승이에요. 유대인 전승. 그런 정도였습니다. 부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사, 하나님이 살리사, 하나님 살리셨어요. 살리신 게 뭘 의미냐면 제사와 연관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한 가지 단계가 남아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열납하셨느냐 아니면 열납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봅니다.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열납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열납하셨다고요. 그렇죠? 열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만족하게 기쁘게 받으셨다고는 열납하셨다고는 증거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의미입니다.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만인들의 모든 죄인들의 구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예수님은 갖추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구주의 조건이에요. 자, 구원받은 살인 강도범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설명을 하고 누가복음 23장으로 대개 가요. 예수님 재판하시는 장면을 쭉 봅니다. 이 장면도 나와요. 처음에는 예수님 함께 못 박힌 이 강도들이 욕을 합니다. 구두자에게 잘 설명해요.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저희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가 누굴까요? 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고소해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고소해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게 했던 불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실제로 또 누구를 이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로마 군병, 로마인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없지만은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저항에 달렸었죠. 이 강도들이 처음에 욕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한쪽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구원자라면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너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 구원자라면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욕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요, 이 살인, 이 죄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2절에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들은 죄인이고 자기는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형 집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자기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지만은 자신들과는 다른 분이다. 우리처럼 잘못해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비범한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강도가 안 겁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떤 답을 주셨나요? 48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짤막한 약속을 이 한 강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상으로 회개한 강도, 회개하지 않은 강도, 믿은 강도, 믿지 않은 강도 두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자, 죽어가는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회개한 강도,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던 이 강도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이 죽어가는 이 죄수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도 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함께 할 수 있게 됐구나. 이 약속 말씀 한 말씀으로 그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정상적으로 왔으면 이걸 설명하면서 많은 구두자들이 깨우쳐 올려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손에 못 박히고 발에도 못 박히시고 마취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죠? 그렇죠? 이미 이사야서 11장에 예언된 대로 다윗 가문에서 오셨어요. 그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족보를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왕관이 쓰여져야 하시잖아요. 근데 가시관이 쓰여졌어요.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이 가시를 봤습니다. 가시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환호 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것을 땄습니다. 그렇게 짜내고 이렇게 이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시로 했냐면 되게 탱자 가시로도 많이 했어요. 탱자 가시. 그게 막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더라고요. 예. 그런 가시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그런 가시로 사람들이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형에 처하는 처형 방법이에요. 사형 방법이에요. 이미 복음의 가치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순교당했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나는 그렇게 바로 달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자청해서 그렇게 했다 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출신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아스포라예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괜찮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안 받은 거예요. 그 시민권 때문에. 자기들 시민은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 십자가 처형을 안 했거든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모질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처형법인지 우리는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여기에 달리기, 예, 달아서 못 박아 죽이기 전에 많은 채찍을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예, 들어왔을 때 어느 성도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뭐 거기 이제 그 영화 감독을 했던 분이 캐톨릭 교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냄새도 있지만은 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울고 나왔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모진 고통을 받으셨다니. 이런 걸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